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까꿍이도 벌써 온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 까꿍이는 초식성을 가진 페닌슐라 부터인데 우리 까꿍이 비타민 섭취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까꿍이 뷔페 수영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보통 상추, 양배추를 많이 먹지만 오늘은 진짜 수초를 준비했습니다. 잘 먹네요. 수초는 베스 잡다가 가지고 왔어요. 댐 저수지에 서식하는 수초들입니다. 침수식물 3종류, 부엽식물 1종입니다. 나사말은 온대 아열대에서 서식하고 유속이 느린 곳에서 서식합니다. 8, 9월에 꽃이 피고 수꽃이 떨어지면 암꽃을 만나 수분합니다. 다음은 말집입니다. 70cm까지 자라고 초록빛을 띤 갈색이며 땅속 줄기를 옆으로 뻗습니다. 다음은 검정말입니다.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고인물 흐르는 물에 서식합니다. 다음은 어리온 꽃입니다. 부엽식물이고 7, 8월에 꽃이 핍니다. 노란색, 흰색 꽃에 피는데 색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혹시 수초 이름이 틀렸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수초에는 독성이 없습니다. 물고기와 같이 키우셔도 되는데 간혹 수초를 넣고 물고기가 죽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수초는 기생충, 세균,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어 오랜 시간을 들여 씻어야 합니다. 저는 2주 동안 매일 수초를 씻었던 것 같아요. 부엽식물은 잎이 물에 뜨는 식물인데요. 물고기들이 부엽식물 잎 밑에 정말 좋아합니다. 보통 치어들이 부엽식물 밑에 숨어있죠. 나사말은 물속에서 나풀나풀하는 것이 아주 예쁜데요. 어항에 심으면 가끔 수꽃이 물에 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곰팡이 균인 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세균 콜론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검정말은 정말 예쁜 초록색인데요. 저수지나 댐에서는 부유물 때문에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만지면 죽겠구나 하지만 물에 씻어 놓으면 아주 매력적인 수초가 되죠. 말즙은 꼭 바다에 사는 해조류처럼 생겼어요. 해조류로 연구를 했었는데 항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드세요. 암에 대해서 연구했던 기억이 나네요. 개인적인 일로 석사를 때려치고 유튜브 하길 잘했습니다. 2년째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지만 재미있네요. 가끔 광고 수익금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달에 7만원에서 9만원입니다. 기름빡 하고 나면 김치랑 쌀만 먹고 삽니다. 구독 각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감사합니다. 물을 채워주고 3-4일 햇빛에 잘 드는 곳에 키웁니다. 구독각 잘 잡았다. 좋았어. 손님, 1위TV 뷔페 수영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사지부터 받으세요. 이용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이용 금액은 50년 같이 살기. 오래오래 살아라. 손님, 너무 많이 드시면 탈날 수도 있어요. 천천히 오래 드세요. 수초에 발을 올리고 먹고 있네요. 수초가 절단됩니다. 와. 수초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요. 상상 이상으로 좋아하는데?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데 수초 때문에 가기 힘들어하네요. 이제 잠수해서 먹방 찍는 까꿍이. 귀엽다. 수초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발을 수초 위에 올려놓는 까꿍인데 되게 편한 자세로 쉬고 있어요.
휴식 끝나고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초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항상 이상으로 먹었습니다. 수초에 깍꿍이 이빨 자국이 생겼어요. 원형으로 절단된 수초인데 이제 물리면 아프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까꿍이도 안녕.